자, 엠블랙 지난 1년간의 기록 두 번째 해외 공연 부문입니다. 작년에 외국에서 공연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그렇죠. 엠블랙 네. 출국 기사만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멕시코. 야, 거기가 진짜 대단하다면서요? 네, 뭐 멕시코도 네. 처음 갔는데 네. 굉장히 좀 열정적이시고 사람들이 오, 그리고 확실히 다른 거. 예, 네. 네, 남미 쪽 뭐 브라질이나 페루, 뭐 칠레 이런 곳에서도 뭐 굉장히 또 좀 즐거웠어요. 좀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게 어떻게 반응해요? 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정말... 다르잖아요. 진짜 브라질은 네. 공연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진짜 삼바 의상을 입고 오! 깜짝 놀랐어요. 아, 좋으셨겠다. 네. 근데 저희가 새벽 6시 반쯤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그 시각에 삼바 옷을 다 입으시고 예, 삼바로 맞이해 엠블랙을 위해서 공연 자체가 너무 열정적이라서 진짜 좀 이제 안타까운 게 네. 저희 공연을 보려고 며칠 전부터 공연장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오프닝 샤만이 떨어지면 기절하셔서 그냥 나가세요. 네. 아 진짜 그게 너무 맞아요, 안타까운 맞아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너무 보고 싶었던 나 봐요. 그래서 발라드를 불러도 막 기절을 막 하세요. 저는 제가 아이언맨인 줄 알았어요. 손가락만 딱 집으면 기절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 잡으면서 뭔가 싹 쳐다보고 싹 손가락질하면 그냥 기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너무 놀랐어요. 맞아요. 정말 열정적이구나.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음향 리허설을 굉장히 저희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큰 공연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모니터링이 아예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예. 너무 크시니까. 소리가. 예. 이야, 엄청나다. 남미 공연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앞으로도 남미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면서, 엠블랙. 그렇죠. 너무 기절할 정도로. 기절하지 마세요, 진짜. 일단 봐야 되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네, 건강 유의하시면서. 기절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시작했는데, 만석이었는데, 중간쯤 되니까 반석이에요. 아유, 어떡해. 올해도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6월 달에 지금 남미 투어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이야, 독일도 대단하다. 지금, 갈 것 같고. 오, 월드 투어네요. 네. 멋있다, 멋있다. 목상은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9월엔 또 유럽도 가시고. 예. 유럽 투어도 있고요. 그래요. 우리 글로벌 별밤 가족들 다들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